아르테타의 올해 운세. 올해는 관운. 승진, 취업, 합격이 드는 해가 됩니다. 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해로서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가정이 안정되어 화목해지는 길사가 있는 해입니다. 이거 봐요. 이야. 어, 길사가 이게 있다. 됐네. 그래, 우수했네. 패분 어떤데요? 빨돌랍니다. 총은 한 해는 올해죠. 올 한 해는 이사나 이동의 변수가 꼭 강한 해다. 어? 잠깐만. 이사나 이... 그러면 이번 시즌 끝으로... 아, 그럼 이번 시즌까지잖아, 지금. 아, 계약이. 사업에 종사하는 분은 매출이 줄고 재물이 손해를 보는 한 해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변동을 시도하면 좋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잉글 감독 될 거잖아요. 금년의 운은 직장에 변동수가 있으며 소송 등의 관제수가 보입니다. 오. 이러한 일들... 어? 관제수. 자, 소름 돋죠 여러분들? 맨시티. 오, 그러니까. 소송.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피터 운세 한 번만 해봅시다. 피터 운세. 제 거까지 했어요. 올해는 당신에게 좋은 해입니다. 이거 봐요. 오, 좋은 해. 사업자는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학업을 닦는 분은 성취를 이루는 해입니다. 올해는 당신이 조심해야 할 것은 금전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한 해이므로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재물. 이거 좋다는 얘기 앞에 있지 않았어요? 아니, 뭐가 좋아요? 앞에는 좋다고 했어요. 애정. 애정? 애정 봐? 애정? 기혼자는 생정을 조심하고 미혼자는 좋은 배필을 받아. 예? 아, 이거 어디서 보는 거야? 이거 너무 잘 맞는데? 뭐가 잘 맞아? 뭐 한다고요? 그래도 이거 이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자도 뒤에 있고 이거 진짜 와. 그러니까 영어 단어도 말도 안 돼요. Erotic Delusion. 안녕하세요. 예, 피 터지는 PL에서 오늘은 진행을 맡게 된 부버즈 김현민 기자입니다. 야! 옷차림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피 터지는 PL에서 서로 이제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아하. 이번엔 반대로 박의원님이 아스날이 우승할 이유에 대해서. 아. 반면에 이제 그 피터는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 각자 얘기해보는 걸로. 아, 우승 하도 말도 안 되니까. 토트넘 우승 얘기는 못 하고, 그쵸. 아, 저는 근데 이런 거 하면 되게 쉬워요. 전 실제로 아스날 되게 좋아해요. 이 옷 입는 거 꼴뱅이 싫어요, 진짜. 진짜 싫어. 이러니까 피 터지는 피터란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안 어울려. 진짜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그냥 냉정하게. 아, 저는 진짜 아스날 좋아했어요. 아, 저는 진짜 아니, 왜냐하면 오늘 뭐 역할을 바꿔보자 이렇게 했지만 저는 전혀 네. 부담감이 없어요. 저는 진짜 그 벵거 감독 시절의 아스날. 저 네. 벵거 감독이랑도 찍은 사진도 있고. 오. 네. 저는 벵거 집까지 갔어요. 아, 집을 가. 집을 저는, 들어가봤어요? 네. 왜요? 초대받아서? 저는 스포츠숍에 일했어요. 그것도 축구 너무 좋아해서 아~ 할인 받으려고 축구화에. 아하. 그래서 스포츠숍 한 3년 일했는데 그 스포츠숍은 북쪽 런던 좋은 동네니까 벵거도 살고 많은 아스 선수도 살아요. 주변에. 그러겠죠. 저기에 이제 바스켓볼 농구대를 설치하라고 아~ 연락 받아서 직접 갔고. 잠깐만요. 네. 아, 저는 뭐 벵거 감독이 뭐 초대를 하고 말이죠. 어쨌건 벵거 감독 집에 농구대를 설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골대도 아니고 아들이 농구 좋아했대요. 아~ 그래서 얼마나 짜증 났겠어. 솔직히 벵거는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냥 와이프하고 아들만 아~ 보고. 아니 그런 거는 벵거 감독 집에 가봤다 그러면 안 되죠. 들어갔어요. 통과했어요. 솔직히 이번 시즌 개막 경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경기 빌라 경기까지 두 경기 다 2대0 2대0 무실점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아, 진짜 경기 잘하더라고. 너무 잘해. 네. 네. 경기도 잘하고 너무나 깔끔하고 제가 지난번에 개막 경기 보면서 야 무슨 이제는 그 좋은 선수들이 아르테타의 그 축구가 딱 자리를 잡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없어. 그렇죠. 컨트롤 완전. 네, 없죠. 그냥 딱딱딱 정해진 대로 너무 깔끔하게 해가지고 야 이거 우승각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수상한데? 뭔가 큰 서프라이즈 반전 있을 없어. 것 같은데? 오늘 그냥 그냥 누구 여기서 튀어나올 것 같은 진심으로 느낌? 진심으로 뽑은 거야 진심으로. 오케이. 자 한번 읽어주시죠. 피터가 진심으로 뽑은 토트넘 챔스 가능 10가지 이유. 진심이라고 써있네요. Number one.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죠. 시작부터. 아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예. 불가능은 없으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 말은 그거죠. 챔스 갈 수 있는 이유. 그래서 네.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갈 수 있죠. 네. 저는 네. 원래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모든 것은 확률은 있다. 진짜 모든 것. 재판관님 너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요 이거 그래서 아디다스에 그런 묶었잖아요. 예, Nothing 그렇죠. is impossible. 예, 스포츠랑 되게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토트넘은 뭐 우승까지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게 참 그렇네요. 아니, 이거 제일 많은 시간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보다 더 할 말은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툭툭 던지는 거고 이거는 진심으로. 네. 불가능은 없으니까 왜 못해요? 왜 갈 수 있죠. 아스날 우승 이후 저도 하나 띄워주시죠. 자, 저도 진심으로 뽑아봤습니다. 오케이. 우주의 기운이 아스날로 보이고 있다. 네. 이게 어떤 이유? 이건 진짜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아니, 뭔가 네. 저는 이제 필이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딱 보는데 아까도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아니 1년 동안 부상당했던 팀버가 돌아오질 않나. 네. 그렇죠. 영입이 되네 안 되네 했던 메리노가 영입이 딱 되질 않나. 들어왔어요. 야, 이 정도. 그리고 막 약간 맨시티가 영입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야 요거는 약간 좀 우주의 기운이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일단 뭐 구체적이진 않은데. 예. 아니 맞아요. 2년 연속 2위였다가 이제 당연히 영어로 third time lucky라는 문구 있어요. 세 번째는 된다. 이 얘기 진짜 있어요. 저는 맞아요. 약간 좀 뭐랄까 빌라전의 그런 느낌이 났어요. 사실 초반에 실점을 할 뻔했잖아요. 왓킨스가 결정적인 기회에서 안 했지만, 놓쳤잖아요. 네네네. 이전과 clean 다르게 클린쉿 했지만 네. 네. 아무튼 그때 헤딩도? 만약에 먼저 실점했으면은 그러면 아스날이 굉장히 위험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겼을 건데 지난 그래, 시즌 그래. 이전 전패였잖아요 네. 빌라한테. 근데 이번 시즌은 다르니까. 가장 믿었던 왓킨스가 못 넣는 걸 보면서 그 초반에 약간 운명. 아니 그러니까 운명도 운명인데 약간 좀 세폭 같은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운 좋은 놈 못 이겨요. 음? 전 아스날이 좀 운 좋은 놈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뭐 노력하는 자, 뭐 즐기는 자 못 이긴다 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운. 아, 운 좋은 새끼 최고입니다. 근데 실력도 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날이 약간 운 좋은 새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실력도 좋고 실력 좋은 운 좋은 새끼. 두 번째 한번 뽑아보시죠. 네, 두 번째. 오케이. 두 번째 손흥민. 다짜고짜 손흥민이요. 손흥민 파이팅. 두 번째 아스날 한번 가죠. 네. 요것도 이제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에이 숫자가 네. 많다. 네. 아 왜 저도 진심으로 뽑은 거예요. 아 메이트는 사비오 하면 뽑았잖아. 네. 근데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는 예. 예, 지금 둘이나 뽑은 거 아닙니까? 주전급을. 어, 라야까지 생각하면 세 명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아니면 뭐 팀버까지 하면 네이시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많다. 예. 숫자가 많다라는 표현이 좀 아, 왜요? 아 저도 진심이에요. 아 예. 숫자니까 진심일 수밖에 없죠. Spurs will get good energy from Arsenal winning the league. 우리가 리그 우승하면서 좋은 기운이 토트넘까지 흘러가겠지. 아스널은 토트넘한테 아주 좋은 롤모델 될 수 있다. 저게 뭐예요? 이거 아스널 칭찬 아니야? 이거 아스널 아니, 절대 진심으로 토트넘 팬 입장에서 아스널과 리그 우승하면 자 그렇게 대단한 팀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근데 생각해 보니까 포체티노 시절 떠올리면은 아, 안 떠올려도 돼요. 아, 그거는 안 좋았잖아요. 그거는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와야 되는 얘기고 그거는 옛날 역사 얘기. 자 좋습니다. 저의 이유 하나 띄워주시죠. 리그 체감. 아 저는 진심으로 봐요 지금. 저는 약간 이건 진심이죠. 아 전 다 진심이에요. 안 바를 수 없죠. 시작해가지고. 그럼요. 영골 먹었잖아요. 네 무실점이고 살리바 너무 잘해. 네 난 뭐 백업도 좋고. 네, 거기다가 칼라피오리. 예, 지난 시즌도 칼라피오리로 했군요. 아직 칼라피오리는 교체로만 나오고 있긴 하죠. 아 당연히 슬슬 네, 그렇죠. 급한 거 없으니까. 네, 네, 네. 토트넘 너무 급해서 바로 얻어버. 네. 뭐 신발도 못 신었는데 바로 투입식. 이미 지난 시즌도 최소 실점 팀이긴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스날이 최강 수비진이라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합니다. 2-0 진짜 아테트는 공격수 구하고 싶었죠. 세스코 같은 선수. 근데 그거 못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골 넣는 것보다 우리 덜 먹자. 약간 이런 마인드 더 강화했던 것 같아요. 덜 먹으면 질 수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일단 수비 강하면 리그에서 무조건 우승입니다. 예, 저는 아스날이 우승할 거라 생각해요. 네. 무조건 아니죠. 아 무조건 우승해요. 저는 오늘 진심으로 가요. 네네. 네. 저도 진심으로. 양민혁. 이게 너무 단문 아닙니까? 그리고 양민혁 선수는 겨울에 오는 거잖아요. 딱 그때 토트넘과 위기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번에도 시즌 초반 첫 10경기였나? 아, 네. 너무 맞죠. 잘하다가 네. 이제 겨울 되니까 뭐 부상자도 나오고 네. 솔직히 포스트코글루 플레이는 부상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이라인으로 하니까. 그런 햄스트링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딱 그때 양민혁이 K리그 시즌에서 우승까지 하면 그 feel, 그 분위기를 아, 우승 분위기를 가져온다? 네, 저는 양민혁 너무 좋아요. 손흥민도 너무 좋아하고 한국 선수 다 사랑하는데 두 명이 있으면 그 기운을 무시할 수 없죠. 한국의 기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아, 한국 너무 좋아요. 오케이, 토트넘 챔스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아스톤은 이번 시즌에 애스톤 빌라 두 번 잡을 겁니다. 애스톤 빌라가 제일 큰 라이벌이었잖아요. 네. 챔스에서 토트넘랑.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잡아주면 토트넘은 당연히 크게 철해야 되고 이제 챔스 갈 수 있다. 땡큐, 땡큐. 땡큐. 이미 이번에 네. 이겼죠. 한 그러니까, 번 했으니까. 네, 지난 시즌은 사실 빌라한테 2패 당한 것 때문에 토트넘이 못 간 거잖아요. 이건 땡큐. 우리도 타이틀 우승 못 했고 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석이조. 다음 저희도 한번 제가 준비해 놓은 거. 아, 요거 한번 보세요. 저,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아 진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예, 뭐라고요, 했죠?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스날은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팀의 전력과 조직력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최근 성적과 팀의 전력의 강화를 비춰볼 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는데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봐요. 근데 이거는 네. 우승하냐가 아니고 우승 그러니까. 가능하냐네요. 이거 토트넘 물어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에, 에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아니, 토트넘 물어봐도 네. 왜냐하면 저 리버풀에도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리버풀 하더라도 똑같고 네. 첼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유도 똑같아요. 맨유도 네. 부상당하지 않으면 되고요. 경기력 유지하면 네. 되고요. 지금 토트넘 한 거래요. 아 해. 제가 읽어볼게요. 네. 토트넘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팀의 경기력과 관리가 개선되었고 야 똑같지 않아. 다음 거. 예. 뭐였죠? 청룡의 회잖아요. 청룡의 회 의미를 저도 찾아봤어요. 영국 사람들 잘 안 믿으니까. 그 우리도 몰랐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청룡의 회잖아요. 지금 D를 따졌을 때 그 예. 얘기에 이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꿈을 추구하고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며 더 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강해진 한 해면 5위보다 4위 아니에요? 그 토트넘이랑 이거 토트넘이랑 뭔 상관이에요? 아 근데 모든 사람한테 적합한 거 아니야? 이건 그건 이건 애써나한테 밑도 끝도 없고. 아니 근데 토트넘은 이런 거 읽고 영감 받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아닙니까? 아니요 이 좋은 기원이잖아요. 기원님 이거 그대로 읽을까요? 뭔 개소리야. 청년의 해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모두가 이 변화의 에너지 받아들이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 변화가 있으면 5위 말고 4위 변화 아니에요? 네. 아, 네. 아, 저 재판관님. 네. 저 오늘 되게 되게 소름 돋는 걸 좀 어떤 거요? 네. 토트넘과 아스날이 비슷한 순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해 느낌이. 뭐가 느낌이? 아까 우주의 기운 했더니 청룡의 기운 얘기잖아. 그다음에 아까 최치피도 똑같잖아. 달라요. 아스날과 토트넘 이 정도면 제가 좋아하는 아스날이 말이죠. 토트넘과 순위가 딱 이렇게 위아래로 누가 위로 갈지 모르겠는데. 딱 근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4, 5위 경기. 그렇죠. 부상당하지 않고 경기를 꾸준하며 맞대결에서 이긴다면. 그럼 우승 경쟁인가요? 모르죠.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있고, 제가 킹크랩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킹크랩? 진짜요? 킹크랩? 네. 저는 저번 한우 지금 대기 중이에요. 알베 나와야 되잖아. 맞다. 알베, 알베까지 나오면 무조건 그날 쏩니다. 좋아요. 사람당 하나. 좋아요. 절대 안 되죠. 무슨 헛소리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 토트넘 절대. 아니 우승하면 제가 오케이. 뭐 사드릴까요? 대게. 좋습니다. 영덕에서. 영덕에서? 영덕으로 갈 수 있어. 네. 선수 스케줄이 있으니까 영덕 대게 소개했습니다. 오케이. 아스날이 우승하면 좋아. 저는 우승은 무조건 거니까. 아 맨시티 올해의 운세. 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예. 요거 띄워주시면. 제 거랑 비슷하네요. 아니, 지금 소름 돋는다니까. 근데 대충 했다면서. 아니, 전 엄청 소름 돋아요. 지금 이게 비슷해요. 자, 봐요. 맨시티가 조금 안 좋아. 근데 맨시티의 운세를 어떻게 봤어요? 자평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금년에 오는 직장의 변동수가 있으며 소송 등의 관제수가 보입니다. 오. 이러한 인도, 관제수. 자, 소름 돋죠, 여러분들? 맨시티. 그러니까. 소송.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일들로 인해 정신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며 신에게 따를 수도 있다. 특히 직장인은 사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그만두는 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을 그대로 고수하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큰 변화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업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아지기 때문에 선수는 벌금 없는데 벌금 그렇죠. 여러 형태로 손재수가 있을 운입니다. 이거 봐요. 아 그럼요. 네, 이거 뭐 아스날 운세도 혹시 있나요? 자, 아르테타입니다. 아르테타의 올해 운세. 올해는 관운, 승진, 취업, 합격이 드는 해가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해로서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가정이 안정되어
화목해지는 길사가 있는 해입니다. 이거 봐요. 야, 어 길사가 이게 있다. 됐네. 그래 우수했네. 펩은 어떤데요? 펩도 있어. 펩이 아까 이제 펩도 있죠. 펩입니다. 생로한 거죠? 생년월일. 아 그럼요. 아 진짜. 네. 자 펩 빨리 올라갑니다. 총은 한 해는 올해죠. 올 한 해는 이산화 이동의 변수가 어? 강한해다. 어 잠깐만 이산화 이 고모는 이번 시즌 끝으로. 아 그럼 이번 시즌까지잖아 지금 계약이. 사업에 종사하는 분은 매출이 줄고 재물이 손해를 보는 한 해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변동을 시도하면 좋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잉글랜드 감독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네? 잉글랜드가? 아이고. 자 사업적으로는 사업 운이 좋지 않은 해입니다. 매출이 저조하여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면 길이 된다. 새로 떠나라. 떠나야 돼. 이거 봐요. 와우. 무조건 우승해. 우리 우승했어.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거 네. 이거 진짜야? 근데 아, 진짜라. 예. 그러면 진짜 근데 이제 채팅에 근데 달스 형이 말하니까 반대로 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저, 왜 그렇게 웃었어요 지금? 그 웃음 소리가 뭐죠? 그런 웃음 들어봤어요 언젠가. 아스날 포에버. 아 피터 운세 한번 맞아 운세. 피터 운세. 제 거까지 했어요. 피터. 야 지금 생년월 공개되는 안 된 거 아니야? 그 태어난 자시 이런 거는 모르세요 혹시? 몇 시 태어났는지? 12시 반 홍콩 시간이니까 여기 1시 반 낮 시간. 나. 자. 저 이거 드릴게요. 이것도 저기 총은 볼게요 피터. 기분 나쁘게 나오기만 해봐요. 올해는 당신에게 좋은 해입니다. 이거 봐요. 오 좋은 해. 사업자는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학업을 닦는 분은 성취를 이루는 해입니다. 올해는 당신이 조심해야 할 것은 금전 문제로. 예? 아 이거 아스날 돈 벌려고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아, 고민을 많이 하는 한 해이므로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 자체를. 이거 좋다는 얘기 앞에 있지 않았어요? 아니, 뭐가 좋아요? 앞에는 좋다고 했어요. 돈 욕심 내지 말라고요. 아니 그 돈 벌려고 막 손흥민 좋아한다, 양민혁 사랑한다 이러면 안 돼. 진심을, 전 진심으로 얘기하죠. 아, 전 손흥민 진심으로 사랑. 네, 사업적으로는 새롭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할 시기다. 애정 보세요. 네, 네. 애정. 애정, 애정 봐. 애정. 기혼자는 색정을 조심하고 미혼자는 좋은 배필을 받아. 예? 아까 뭐라고 했죠? 재판장 이상한 표현 썼잖아요. 여자 좋아한다고. 여자 아니, 좋아한다. 우리 와이프 여자. 와 우리 와이프 별명 여자예요. 아 이거 어디서 보는 거야? 이거 너무 잘 맞는데? 뭐가 잘 맞아? 뭐 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혼자는 색정을 조심하고. 색정. 색정이 뭐예요, 재판장님? 저 지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색정. 지금 찾아봤는데 우와. 이거 올바른다고 생각해요. 이 색정이라는 말이 상당하구나. 그러니까 이거 이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자도 뒤에 있고 이거 진짜 와 erotic. Delusion. Erotic delusion. 진짜.